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여름철 휴가 계획하고 계시죠? 여름철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아주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달 살기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아주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바닷가에서 살아보면서 15만 원에서 60만 원 활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국립공원 한달 살기 프로그램인데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체류형 여행에 관심 있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한달 살기 참가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 6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고요. 참여 지역은 소백산, 한라해상, 그리고 가야산 중한 곳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 기간은 7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소 일주일, 그리고 최대 4주 한 달까지 참여 희망 기간을 결정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 조건으로는 국립공원 프로그램 최소 1회 참여를 하셔야 되고, 개인 SNS에 1일 1회 활동 인증, 그리고 여행자 보험을 개별 가입을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여자 혜택으로는 활동비 일부와 지역 상점 할인 혜택, 그리고 여행용품 등이 포함된 한달 살기 꾸러미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활동비는 일주일에 15만원씩 한달다 채워서 사시면 6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한달 살기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가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와 함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서 양식을 국립공단 누리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을 하셔갖고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할 게 있으시면 국립공원공단 탐방정책부로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청 방법이랑 신청 대상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달 살기를 해보고 한곳한곳 제가 한번 지금 살펴볼게요. 보시면 체조 시설이 이렇게 표에 나와 있어요. 요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다 같이 보실 수 있는 안내 책자가 나와 있거든요. 체조 시설이 제일 위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탐방 프로그램이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가시면 어촌 체험 프로그램도 요게 프로그램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할인 가맹점이 최소 5%에서 10%, 그리고 최대 40%까지 할인이 되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가맹점 안내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시면 지역 여행 정보도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살펴보시고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으면 그 지역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라해상 같은 경우에는 숙소들이 대부분 바닷가 앞에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먼저 해봤거든요. 바닷가 앞에 있는 숙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성수기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7월 1일부터는 대부분 성수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성수기 지역은 아시다시피 숙박비가 30만원, 최소 30만원에서 지금, 요즘 제가 솔직히 펜션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서치 대충 해보니까 최소 30만원 정도 잡으셔야 하루 숙박을 할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는 지역마다 할인 혜택이 다 다르긴 한데, 최소 1박당 만원 할인해 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15% 할인해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역마다 달라서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금액별로 따져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방 프로그램들도 보시면 한라해상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많이 체험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갯벌 체험도 할수 있고 카약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새 물멍도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몽돌 해변에서 물멍 피크닉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대나무 공예도 할수 있고, 맨손 고기잡이 체험도 할수 있고, 그리고 바다 낚시도 할수 있고, 목공 체험도 할수 있고, 바지락도 캐고, 갯벌 체험도 할수 있고, 유자를 따서 유자비누 만들기 체험도 할수 있고, 마을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평소에 이런 체험 프로그램 해보고 싶었던 분들은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맨 아래쪽에 보시면 지역별로 축제 기간도 안내가 되어 있어서 지역별 축제 기간에 맞추어서 신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에서는 생태 탐방원에서 머물 수 있고 야영장에서 머물 수 있고 그리고 명품 마을 펜션을 이용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영주의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스테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일박 요금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체조 시설에 대한 정보를 보시고 비고에 이렇게 언제 언제 이용 가능하다고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체험 프로그램 또 마음에 들고 숙박시설도 마음에 들면 이곳을 위주로 1순위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백산에서는 별 볼일 있는 그대라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가상 별자리 체험 활동을 통해서 탄생 별자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것도 1시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석사 생태 탐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가족 체험 활동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가족들끼리 같이 참여를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영주에서는 치즈놀이도 할 수 있고 피자도 만들 수 있는 활동도 있고요. 그 외에도 복숭아따기랑 사과따기, 사과잼 만들기 등 과실을 이용한 체험 활동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영주에서도 이렇게 지역별로 할인 가맹점이 있는데요.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용하실 분들은 요거 참고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야산에서는 생태 탐방원 자연의 집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심원사와 해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원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 신청을 하게 되면 10% 할인이 되고요.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지원을 하시게 되면 2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생태 탐방원 자연의 집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 50%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참조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네요. 가야산에서는 산 속에서 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유유자적 피크닉이라고 탐방원 내에서 휴식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태 탐방을 할 수 있고 해인사를 둘러볼 수 있고 구간마다 자연 해설을 들으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산에서도 지역 할인 가맹점이 있고요. 최소 5%에서 1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 참고해서 식당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상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새로운 곳에서 쉼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한 국립공원 한 달 살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립공원과 인근 지역에서 머물면서 생태 체험,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산촌, 어촌 체험도 있고요. 그리고 워케이션 등 다양한 일상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한 달 살기를 체험해보고 싶었거나 여름 휴가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분들은 국립공원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신청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자연도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